예수는 마음으로만 되게
우리가 뭔가 같은데요? 예수님하고 상황을 같이 해보자라는 게 이번 오늘 그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왜 과학자와 공대의 교수님하고 미술학을 선생님하고 뮤지컬 만들고 공연하는 사람이 왜 같은 거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할 건지 선생님의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할 프로젝트의 제목은 호모 심비오스 깜깜깜깜 프로젝트예요. 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런 제목을 붙여졌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깜깜깜깜 잘하죠.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이 더 잘하지만 깜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깜빡깜빡입니다. 자, 되게 귀엽죠? 저렇게 깜찍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코로나를 옮겨서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를 쓰게 했던 폭두라고 해요. 이름이 천상갑이에요. 귀여운 동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2년 동안 끼게 했을까? 근데 박쥐로부터 천상갑에게 코로나가 옮기고 저 천상갑이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그 귀여운 짐승의 비늘을 막 뽑다가 피가 튀었어요. 그 피에 코로나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하고는 중국 우한시장에 장도 보고 가족들한테 그 사람을 보아온 음식을 나눠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좀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통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과연 저 귀여운 김성웅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겠죠. 천상갑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보면 우리 손톱하고 천상갑의 비늘하고는 성분이 99.9% 똑같아요. 아무런 약도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뭔가 약도가 있다고 해서 저 동상을 열정이기까지 몰아가고 그런 사람의 잘못으로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한테 우리를 그렇게 끌어들이기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막고 있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방침은 반딧불이에요. 저 반딧불은 일곱수에서 자라는 가설기나 이런 걸 먹고 애벌레가 돼서 먹고 나중에 성충이 돼서 저렇게 단체적으로 지설돼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저 반딧불이가 애는 깜빡깜빡 하는 저 불빛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예요. 저 반딧불이가 포항에 지금 없죠. 포항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콘텐츠를 가지고 교수님이나 우리 박사님
진짜가 될 뿐이고, 예, 나라를 도우는 것이 되겠죠. 아, 우리는 꼭 같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호모 신비우스 하는 말이 있었죠. 호모 신비우스는 공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만 달라지 않고, 나무와 물과 공과 곤충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같이 인간이 평화롭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신비우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못했다는 정보가 마스터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신비우스를 진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호모사피엔스에서 지혜로운 인간에서 호모 신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으로 함께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하시지 쓰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 모더나 백신이나 여러 가지 백신들이 있고, 지금 국민의 70%가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같이 생활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서 백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백신은 바로 생태 백신이에요. 생태감만도 어렵죠. 유포한 골목에 정말 반딧불이가 날아갈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간들이 저런 생태를 피하는 걸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지혜로워서 굉장히 좋은 여름날 방 안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책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랑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호모사피엔스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안에서 신나게 지내기 위해서 창 밖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게 에어컨 실외인데요. 에어컨 실외에서 나오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이 나무한테 이렇게 쐬어지니까 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죠. 앞으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동생하는 건가, 신비우스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방 안에서 나 혼자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곧 창밖에 저 애들을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호모 신비우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속도설마 한번 가보셨죠? 저 속도설마에서 가는 어떤 음악회예요. 특별히 피아니스트가 와가지고 연주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피아노를 숲에 오는 어떤 친구들인지 어떤 친구들이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 공연은 되게 특이한 게 관객들이 동시에 있고요, 피아노 연주하는 방향이 나무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를 친구들이 와서 학교 동기 땡땡땡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아노 연주를 하면 그 연주를 듣는 관객은 나무였어요. 이제 처음에도 저렇게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무들을 생각하고 숲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바깥에 바깥에 내가 지원한 것 때문에 남은 한들을 깨뜨거운 바람으로 수급하고 있구만. 그걸 몰랐네. 내가 압박했네. 이런 거를 느끼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프로그램들 속에 우리가 저렇게 압박하고 사는 것들을 아주 또 예쁘게 표현하는 걸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 해볼 거예요. 우리 저 다 같이 내 뒤에 있는 큰 글씨 있죠? 인간만부터 시작하는 거. 손목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호모 심비우스로 진화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저 사진은 과학이 사람을 달에 보내지 않았으면, 우주에 보내지 않았으면 찍을 수 없는 사진이죠. 과학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지구라고 그러죠. 우리 명칭을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는 땅이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지표면의 72%는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지구냐? 사람이 땅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이름을 지구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구를 해구라고도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구라고 하는 명칭도 사람만의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생각할 줄 아는 친구가 되자. 네, 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과 우리는 함께 살아남아야 인간도 지구에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우리가 공동의 어떤 상태로 모든 생명들이 같이 살아가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우주에서,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도 굉장히 뭐예요. 살기 좋은 곳에서 사는 반딧불이처럼 빡빡빡빡거리는 반딧불이 아닐까. 자, 우리 머릿속에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심비우스의 차이,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계속 1주자부터 7주자까지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의 제목이 호모 심비우스 깜빡깜빡 프로젝트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배워서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할지 우리 저 유혜진 선생님 모시고 얘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지구 초등학교 고학년 김다혜입니다. 모였다가 번졌다가 이 프로그래밍을 아두이노로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 사람이 도시로 구경을 하러 가면 그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표현, 작품 표현되는 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센서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이거를 이용하면. 다음에
아두이노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은이 몇 개 있어? 어? 어, 어, 두 개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날로그 신호는요, 약간 호롱불 같은 거예요. 호롱불은 밝기가 일정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변하나요? 어, 그리고 물결처럼 약간 변화가 있는 것들을 아날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고 있는데, 입력은 내가 시험을 마치고 집에 갔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뭐라고? 농구 이런데 그것이 출력입니다. 자, 그것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게 출력이고요. 우리가 버튼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뭐 밝기를 조절하거나 하면 그 값을 읽어서 모터로 움직이거나 빛을 내거나 하게끔 하는 게 출력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야. 우리 스위치 버튼 누르면 불이 어떻게 되지? 켜져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꺼지죠. 그게 바로 디지털이에요. 너무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아두이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등장하실 때 박수 크게 안 틀으시면 우리, 어, 그렇지. 하나, 둘, 셋, 박수 크게 쳐주세요. 맞아요. 그게 했을 때 알고 있는 여러분을 다치게 하는
시장에 일어나는 게 튀어나와 있다면 여러분 알거나 예민해서 빨리 탈차 그것도 조심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시다면 사실 무장난들이 되게 많아요. 무장난들이 안 나는 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완전 고급이다. 선수인데? 배웠어요? 그 전에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고장난 인사를 안 고장난 인사를 그럼 테이블부터 테이블을 약간 네모난 거를 위쪽에다 해놓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얇은 쪽을 컴퓨터 USB 케이블에 꽂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이
툴 그룹을 읽을 수 있어요. 툴이 어디냐면 헬프 오른쪽에 있는 게 영어로 툴이거나 한글로 툴인데요. 요거 요거를 탁 마우스를 갖다 대면 지금 현재 제 거는 알두이노 메가를 쓰기 때문에 알두이노 메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는 이거를 알두이노 우노로 바꿔두고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여기 도움말이나 헬프가 제일 뒤에 있고요. 그 앞에 툴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툴 밑에 가면 보드에 알두이노 우노를 선택해줘야 돼요. 자, 이거 선택 안 됐잖아. 직접 해볼래요? 네. 한번 누르고 조금만 더 그래서 보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자, 근데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선택하면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알주인에서 안 됐어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게 알두이노 우노야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자, 욕하지 않는 사람 다 선택됐어요? 자, 확인됐죠?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USB로 컴퓨터와 USB를 꽂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USB 포트라고 부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에 꽂혀 있나요? 자, 혹시 빠져있으면 꽂아보고 자, 지금은 저는 없기 때문에 포트가 안 보여요. 네, 여러분들 포트 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포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 포트에 들어가서 툴에 포트에 들어가면 저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있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라고, 우노라고 써있을 거예요. 자, 우노라고 안 써있는 사람, 없죠. 네, 우리가, 여러분 오기 전에 다 이미지 체크 다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뜨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보드가, 우노 보드를 쓴다는 거랑, 그 다음에, 연결될 때, 포트라는 걸 쓴다. 포트를 확인해야 돼요. 자, 몇 가지 하기 쉽죠? 네. 그럼 이제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파일에 혹시 들어가서 예제라는 아니면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베이직에 블링크라는 거를 열 거예요. 혹시 몇 가지 열 수 있을까요? 요 누르세요. 블링크 됐으면 자 블링크 연 사람 혹시 블링크하지 못 연 사람 네 못 연 사람들 블링크를 열면 요렇게 생겼어. 자 블링크하지 못 연 사람 못 열었어요? 블링크하지 못 연 사람 네 여기 연 사람들은 뭐 할 거냐면 우리 왼쪽에 자 버튼이 동그란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요거 한글로 돼 있는 사람 확인이라고 돼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혹시 영어로 베리파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 사람 왼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거 한번 지금 다 눌러봐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이나 베리파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에 컴플리션 그러고 완료나 컴플리트 됐다고 나왔어요. 혹시 완료나 컴플리트라고 안 뜬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줄 건데 이 프로그래밍에 에러가 있나 없나를 확인 두 군데는 확인을 한 건데 여러분 이 아래쪽에 컴파일 완료 또는 컴플리티드라고 영어로 쓰면
한번 더 눌러볼까요? 여기 확인 누르고 눌러보면 네, 확인 완료라고 써요. 혹시 완료라고 안 뜬 사람 있어요? 없죠. 없을까요? 우리 다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업로드라고 있어요. 혹시 영어로 업로드라고 뜨는 사람? 영어? 영어 한 명? 자, 그럼 한글로 완료라고, 업로드라고 한글로 뜨는 사람? 네, 그러면 이 업로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재미있게 생기고 동그란 거 누르고 이렇게 누르세요. 저는 안 뽑았으니까 에러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재밌는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연결 눌러보세요. 연결 눌러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 뽑힌 거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LED 있죠? 이제 LED를 꽂아볼 건데 LED 아까 전에 다리가 두 개라고 생각해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벌립시다. 저는 한 30도만큼만 벌렸어요. 긴 거랑 짧은 쪽 확인했나요? 자, 긴 쪽이 플러스예요? 짧은 쪽이 플러스예요? 자, 긴 쪽이 플러스죠. 그리고 짧은 쪽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아까 유리 선생님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네, GMD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짧은 다리를 13번 오른쪽에 GMD가 있는 게 보여요? 13번 오른쪽에. 그래서 짧은 다리를 GMD에다 꽂고 긴 다리를 13번에 꽂아보세요. 짧은 다리를 GMD, 긴 다리를 13번. 그게 긴 것 같죠? 그죠? 긴 쪽은 13번에 꽂아놨어요? 짧은 거는 GMD로 GMD 자, 좀 보실까요? 긴 쪽은 13번, 짧은 쪽은 GMD 맞아요? 우와! 불 들어왔다. 자, 불 들어오는 사람 들어보세요. 오, 그치. 다 여기서 보여줄까? 다음은 자, 불 들어온 알비노 들어보세요. 오, 이제 빛이 들어오죠. 자, 지금 몇 초간 켜져 있고 몇 초간 꺼져 있을까 했는데 맞춰보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1초간 켜지고 왜 1초간 꺼질까요? 여러분들 여기 코드를 내려보면 여기 천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를 500으로 바꿔봅시다. 500으로 바꿀 거고요. 나머지 하나도 500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업로드라는 거 있죠? 이 업로드라는 걸 눌러줘야 이 알디노로 이 코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로드 했어요? 500으로 바꾸고? 500으로 바꾸고 업로드 했어요? 여러분 저걸 하려면 코드를 좀 내려야 돼요. 아, 저거는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더 빨라졌죠? 안 빨라진 사람. 자, 요거를 500으로 바꾼 다음에
이럴 때는 한번 뺐다 보면 돼요. 뺐다가 그리고 자, 이번에는 껐다고 했다를 둘 다 100으로 같은 숫자를 갖다 다른 숫자로 한번 해볼래요? 하나는 100, 하나는 200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것도 다 된 사람 이제 나 불 껐다 켰다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된 사람들은 아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 직접 권한을 할 거예요 우리 13번으로 했죠 얘를 11번으로 바꾼 거거든요 11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단 LED는 13번에서 긴 걸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11번으로 옮겼는데 여기 보면 LED 드리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11번으로 바꿔야 되는데 3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바꿔서 다시 돌려보세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인정. 11번으로 바꾸면 해볼까요? 자, 11번으로 뭘 바꾸면 된다고 그랬다? 아니, 11번. 아까는 LED 블루틴이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11번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3개를 바꿨어요. 여러분, 어디를 바꾸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LED를 바꾸면 돼요. 아니, 진짜 고난이. 오, 이거, 누가 먼저 하나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하는 사람? 뭐지? 제일 먼저 11번을 바꾸고 하는 사람 선물을 했어요? 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어? 11번 바꿨어? 11번을 안 들어보세요? 11번 바꿨어요? 왜 불이 안 들어? 못 들어오고 있어? 어? 나 됐어요? 어? 여기도 들어왔다. 1번, 2번, 됐어요? 11번으로? 3번, 어? 되게 잘한다. 됐어요? 또 안 됐잖아. 자, 11번. 어서 바꿨네? 근데 얘는 안 바꿨네.
바꿔야 돼. 11번이랑 좋아. 또 안 된 사람. 다 됐어요? 오, 영수반인데? 다 됐어요? 우와. 오, 여기 영재반이네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오,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를 했어요. 자, 우리 아까 십자를 천에서 100으로 바꿨어요. 100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진도가 더 많이 나요. 아, 왜냐면 파일 안 보이고 파일로 보이는데 알리는 안 주기 때문에 황도건이죠.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1과 0의 세상이고요. 자, 여러분, 크리에이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아르두이노를 보면, 여러분의 아르두이노에서 읽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써있긴 한데,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듣기는 쉽죠. 이 중에서 디지털 세상은 1과 0인데, 1을 뜻하는 글자가 여기 하나 숨어 있어요. 볼까요? 네? 아니요, 그거는 트랜스메턴스라고 전달 보내는 거예요. 네? 이거? 아, 그럼. 일단은 합격. 맞아. 이게 말하려고 했던 건 사실 거였어요. 우노 말고, 우노가 뭐예요? 아, 정말 잘 배우는 남자에게. 여기에 힌트에 적힌 숫자 중에 디지털 세상이 1과 0을 뜻하는데,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디지털 세상에서 0을 뜻하는 게 GNT예요. 그러면 1은 또 뭐지? R 그게 뭐지? AR 아, 그거는 A 레퍼런스로 하는 건데 그거는 코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레퍼런스 전환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1을 찾아라. 원리를 찾아라가 아니라 1을 찾아라. 여기 알파벳에 써있는 글자 중에 1을 뜻하는 게 있어요. 그 뭐지? DS. 아니, 그 트랜스미터스라고 정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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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A 레퍼런스라고, 그거는 그 레퍼런스라고 그 기기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다시 타일에서 예제에서 에이지스에서 페이드라는 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드를 열면 열어보세요. 페이드를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 페이드를 열었으면 자 여기 보면 LED가 9번에 있대요. 근데 우리 아까 11번 썼잖아요. 그래서 LED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얘를 9번을 11번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보세요. 자, 페이드는 어디 있냐면 파일에 예제에 이센트의 베이직스의 페이비유로 가면 되고요. 우리 아까 LED 옆에 있는 거 9번으로 돼 있었는데 11번으로 바꿀 거예요. 왜? 우리가 11번에 LED를 꽂았으니까. 그러면 LED가 바뀌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질문. 자, 요거 안 된 사람, 11번 안 된 사람.